일단 한번 재고 시작하자, 재고. 아, 이거 저 안 재도 돼요? 인바디. 너 아, 알아, 지금? 저 알죠? 몇 프로야? 저 체지방이요. 15%, 15%. 15%? 아, 아닐 것 같은데.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. 화장실? 네. 아, 여기서 넣어도 돼. 여기다가 닦으면 되잖아. 빨리 올라가, 올라가. 주고, 이거 주고. 올라가 봐, 올라가 봐. 환희야, 자, 너 화장실 좀 갔다 와. 왜? 환희 아니, 내보낸다. 저 지금 다이어트해서 1070. 자. 뭐지? 어떻게 나왔지? 결과 과연 환희는 지금 근육량이나 체지방이나 다 표준이야. 표준. 다 골고루 그냥 다 표준이야. 건강한 몸이긴 한데 근육은 조금 더 골고루 좀 분포시켰으면 좋겠어. 얘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사실은 진짜로. 통과. 상무야. 네? 돼지 체지방이 몇 프로? 제가 돼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? 그 돼지 아니지. 돼지가 체지방이 더 좋으니까. 에이. 잠깐. 이거 끊어. 야. 그게 아니라. 오케이. 야, 돼지 체지방이 25%야. 25%. 아, 그래요? 25%? 너 지금 봐봐. 28.4야. 28.4. 돼지보다 높 3.4%나.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. 근데 환희는 17.2%야. 너 그리고 보면 부위별 체지방 보면 부위별로 다 표준 이상이야. 창문 너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. 몸무게가 제가 몰이에요 지금? 102.1. 102.1. 100kg이면 너무 높구나. 102.1. 시급해. 아니에요?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드시겠대요? 와. 아니 진짜 잘 드시긴 하거든요. 편집 잔인하다. 야, 형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. 그래. 나 아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. 네. 네. 이제 결혼도 하셨잖아요. 그래. 갑자기 바뀌었어요.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었어. 아들의 걱정. 근데 저 다이어트 되게 금방 합니다. 아 정말로요. 딱 맘 먹죠? 그냥 걷어내요. 진짜요? 네, 눈치 우듯이 걷어냅니다, 지방을. 이렇게. 보여드릴게요. 마음 먹기가 힘들긴 하죠.